아, 네. 지금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해부학 교수로 있고 항암, 항산화 면역을 하고 있고요. 비타민 C의 세계적인 대가이신 이왕재 교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제가 99년도부터 이 학년 밑에서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해부학과 면역학을 배우면서 특히 이제 비타민 C에 대한 연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왕재 교수님이 이제 정년을 2020년도에 하시면서 이왕재 교수님의 모든 지식 그리고 관련된 연구 시설 이런 걸다 물려받은 그리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왕재 선생님 임상의사지만 저는 기초의학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더 맞을 것 같고요. 비타민 C와 관련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이왕재 선생님이 2018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방에 전화하셔가지고 야 우리가 비타민 C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연구 중에 이걸 좀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뭐 좋은 물질이 있는데 이거 한번 너 한번 공부 좀 해봐 하고 이제 저한테 딱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받아서 보니까 이게 정말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왕재 선생님한테 이거 우리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 라고 해서 18년도부터 연구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비타민 C 중에서도 특히 앞타민 C하고의 인연은 지금 거의 한 7년이 됐고, 20년도에 우리 이항재 교수님이 정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 한 5년 동안은 제가 주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그 미국 러커스 대학의 김윤성 교수라는 분이나 경희대의 김현종 교수라는 분도, 연구를 하시는데, 이제 그분들은 주로 퇴행성 뇌질환, 파킨슨, 치매 쪽에 대해서 주로 하시고요. 저는 면역, 그 다음에 항암, 항산화에 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앞타민 C는 앞타민 C죠. 그 앞타민 C에서 앞에 앞타민이라고 하는 게 붙는 게, 물론 C는 비타민 C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이 앞타민이라고 하는 거는 앞타머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타모 플러스 비타민 C. 그럼 이제 앞타모가 과연 뭐냐? 이게 앞타모가 제일 처음에 연구가 시작이 된 거는 1990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팀이 셀렉스라고 하는 시스템, 일종의 실험 기법이거든요. 그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개발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아마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항체라는 개념이에요. 예, 이 항체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병원성 균이나 항원 물질을 딱 잡아서 걔를 중화시키거나 걔가 질병을 못 일으키게 막아주는 게 항체거든요. 그 항체가 자연적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가 백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주사로 맞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외부에서 만들려고 하면 시간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들어가는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뭐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러한 항체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라고 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게 앞타머예요. 그래서 앞타머는 만들 수 있는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이 90년도에 앞타머 연구가 시작이 되고 지금 앞타민 C에서의 앞타머도 바로 그 셀렉스 시스템을 이용한 거예요. 앞타머라고 하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그 백신들은 뇌 단백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뇌 단백질이 아닌 게내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방어 기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항체에 대한 또 항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신의 효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앞타머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거를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으로 인식을 못 해요.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에 대한 앞타머를 셀렉스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왜 하필이면 비타민C를 가지고 앞타민C의 형태로 앞타머를 붙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결국은 이 앞타머가 처음에 항체로서 개발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얘가 무슨 특징이 있냐면, 내가 원하는 약물을 원하는 곳까지 전달해주는 약물 전달체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약물 전달체가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가려고 하면 어떤 게 우선적으로 되냐 하면 우리 몸속에서 안정, 스테빌리티라고 얘기하죠. 안정성. 안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비타민 C는 안정성이 떨어지는 물질이에요. 빨리 산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타머를 결합시킬 수 있는 물질들은 대부분 빨리 산화가 돼서 불안정화되는 물질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럼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비타민 C네. 그래서 이제 비타민 C에 대한 앞타머를 만들게 됐고 합쳐 보니까 훨씬 더 비타민 C에 비해서 안정성을 가진 물질이 되는 거죠.
그동안에 이항재 선생님하고 한 30년 가까이 연구를 하면서 주로 비타민C에 대한 실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타민C라고 하는 물질을 접하게 되면서 당연히 비타민C하고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비타민C는 이랬는데, 아타민C는 어떨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연구들이 지난 한 8년간 계속 쭉 진행이 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좀그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비타민 C를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한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뺀, 그리고 일부 원숭이와 같은 영장류를 뺀 모든 동물들은요, 사람의 몸무게인 70kg으로 환산하면 스스로 6g을 만들어요. 최소 6g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를 이미 많이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다 비타민C를 넣어서 비타민C의 효능을 본다?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미미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항재 선생님하고 같이 동물 실험을 했을 때에는 결과는 분명히 있는데 이게 효과가 미미하니까 좋은데 논문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03년도로 기억하는데, 교수님 우리 이거 시스템을 바꿔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교수님 얘기하시죠. 야, 그럼 이게 영장류 해야 되는데? 근데 영장류는요, 한 마리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에요. 왜 보통 실험할 때한 30마리 쓰거든요? 그럼 3억을 동물 사는 돈에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면 사람한테 비타민C를 안 줘야 돼요. 그럼 괴혈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 대상한 연구는 불가능해. 영장류로 대상한 연구는 비용의 문제가 있어. 그래서 생쥐 중에서 비타민C를 스스로 합성 못하는 생쥐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나온 연구 논문들은 10점에 가까울수록 좋은 논문인데, 그때부터는 거의 뭐 9점, 10점대 가까운 논문들이 쭉쭉 나간 거죠.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종류인데, 그거 이제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타민C를 처음에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제가 해본 게 뭐냐면, 그 마우스 이름이 이제 글로넉아웃 마우스인데요. 그 마우스에다가 3주 동안 비타민C를 안 주면 사람하고 똑같이 괴혈병이 생깁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비타민C를 한 그룹은 주고, 한 그룹으로 안 주고, 한 그룹은 아타민C를 줘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각 장기들을 꺼내서 장기에 축적되는 비타민C의 양을 측정을 해봤거든요. 비타민C를 준 그룹에 비해서 아타민C를 준 그룹은요, 장기 중에 비타민C가 가장 많은 장기가 신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데하고 뇌입니다. 혈중 농도의 뇌에는 거의 100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비타민C를 준 그룹에 비해서 아타민C를 준 그룹에서는 뇌에 축적되는 양이 1.5배가 더 높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타민C 자체는 혈중에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원하는 장기로 잘 전달시켜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아타민C가 가지는 장점이고, 그게 바로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아타민C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